장례식장은 조심스러운 자리인 만큼 복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흔히들 검정색 옷을 입고 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장례식장에 방문해야 한다면 양말이나 단추 등 사소한 것들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와 여자 장례식장 복장은 어떻게 갖춰 입는 것이 좋은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복장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과거와 달리 현대에서는 복장에 대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빨강이나 노랑, 너무 튀는 컬러나 노출이 있는 옷 등을 입고 가는 건 실례가 되겠죠? 단정한 차림으로 장례식에 대한 예를 갖춘다면 유가족에게 실례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남자 장례식 복장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색상인데요. 보통 남자들의 복장은 검은색 계열의 정장입니다. 만약 정장이 없다면 어두운 계열의 평상복을 입으셔도 되겠죠? 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을 입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거나 튀는 색상을 입고 가는 행동은 피하셔야 하고요. 되도록이면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셔츠는 흰색 와이셔츠나 검은색 와이셔츠를 입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와이셔츠의 소매는 긴 팔이 좋으며 단추는 모두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소매를 걷거나 디자인이 화려하거나 독특한 와이셔츠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또 장례식장에 방문하면 빈소나 접객실에서 신발을 벗는 일이 생기는데요. 때문에 양말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와이셔츠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양말은 피해주시고 검정색이나 흰색의 무난한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서리나 모자 착용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남자 조문 복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변해가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예의와 존중을 담은 복장을 갖춰 입고 가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겠죠. 군인 신분이라면 군복을 입고 가는 것도 괜찮고요. 일이 끝나고 바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피스룩을 그대로 입고 방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자 장례식 복장을 알아볼 텐데요. 남자와 마찬가지로 검정색 등 어두운 계통의 정장 차림이나 검정색 치마, 검정색 바지를 입어주시면 좋은데요. 슬랙스도 괜찮습니다. 만약 검은색 정장이 없다면 네이비나 어두운 계열의 옷도 괜찮고요. 셔츠 같은 경우는 흰색 긴팔 셔츠를, 치마는 검은색으로 치마폭이 좁거나 너무 짧은 것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자분들은 맨살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신발은 너무 튀지 않는 색상으로 어두운 계열의 신발을 신으시면 되고요. 고인을 위로하는 자리인 만큼 진한 화장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문객의 기본 예절인 복장, 세심한 것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서 예의를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SN라이프 SN톡톡 시청하시면서 장례 문화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유용한 정보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SN라이프 SN톡톡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례 문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